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1993년 공직생활 입문 후 시장 비서실장, 불당동장, 또 정책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고 올해 천안 서부구청장으로 취임한 이종택 구청장님을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난 2일 천안시 제16대 서부구청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비교적으로 젊은 나이에 서기관으로 진급을 하셔서 기쁨도 물론 크시겠지만 그에 따른 부담감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취임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부구청장 이종택입니다. 박상돈 시장님의 배려로 이 자리에 서게 되어 큰 기쁨과 더불어서 무한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장의 임무를 맡게 되었을 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과 또 부담감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러한 큰 역할을 맡게 되면서 누군가에게는 자부심을 주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긍정의 힘으로 전환하고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지역사회 성장의 밀알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협력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93년도에 공직생활에 입문하셨는데요. 30여 년이 넘는 공직생활 기간 동안 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 한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수요자 중심의 그 고용과 복지 원스톱 모델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천안이 확정되게끔 일을 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그게 2014년 2월경이었는데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유자 중심의 고용과 복지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 공모사업은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지만 우리 시의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는 협업해야 되는 중앙부처가 4개나 되는 이런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또 바빴으면서 또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었거든요. 네. 이런 이유로 이제 공모 신청을 포기하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공모 신청 초기부터 좌초 분위기였으나 당시 우리 시 일자리 부족 현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간과하기 어려워서 시민들을 위한 위민행정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우선 함께 근무했던 저희 조직관리팀 직원들에게 우리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한번 추진해보자고 설득하고 시청 내의 협업부서 팀장들과 외부기관 대표자들에게 협조를 또 받아내고 4개 중앙부처의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등을 거쳐 그해 6월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또 쾌거를 이룬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도 그 성정동에 있는 그 센터 건물을 지날 때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일념하에 포기하지 않고 대화와 설득으로 공동의 목표를 만들어냈고 바쁜 업무로 힘든 팀원들이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접 업무를 챙기며 열심히 뛰었던 과거 일들이 떠오르면서 남모르는 성취감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열정이 가득한 시간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천안시의 정책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해오셨잖아요. 네. 이제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주민들과 함께 하게 될 텐데요. 내부에 있을 때와 주민들과 또 직접 만나서 민원을 처리하게 될 때, 청취하게 될 때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른지 궁금하거든요. 네. 시청에서 정책기획과장으로 3년을 근무하면서 이제 정책 수립과 실행, 또 그리고 효과적인 기획을 통한 변화와 혁신 유도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정책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이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서부구청장 부임을 통해서 이전의 경험이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토대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정책 수립과 기획 과정에서 몸소 체험했던 분석과 실행의 능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지난 1월 달에 취임 후에 며칠 지나지 않았지만 구청장의 역할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 또 민원 해결 능력,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주도하는 리더십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또한 이전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젊은 간부 공무원으로서 자신만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그 장점을 어떻게 활용해 갈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직접 그 장점에 대해서 제 스스로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창의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젊은 간부로서 혁신과 창의력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통해 기존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민원이나 과제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민원 해결과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열린 의사소통과 협업 능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유는 이제 오랜 기간의 비서 생활도 했었고 공직 경험으로 다양한 세대와 소통하는 능력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팀원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서 최대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리더십을 갖는 이런 생활을 늘 일상화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구청 내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와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역 발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좀 과감한 도전과 좀 빠른 적응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이유는 또 새로운 도전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생활을 그동안 해왔고 필요한 영역을 좀 빠르게 습득하는 능력을 좀 있다 스스로 좀 자부해야 하는데요. 또 이런 것을 활용해서 빠르게 변하는 그 지방자치와 또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최신 정책과 법률에 대한 학습과 적용을 통해서 효과적인 행정운영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이러한 세 가지 장점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구청장 업무 수행 중 발생할 다양한 도전과 과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직생활 중에 특별히 멘토로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자리를 좀 빌려서 감사 인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공직생활 중 겪었던 많은 멘토들이 있죠. 네. 그 중에 이제 꼭 찝으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고향 선배님이기도 하셨던 이성규 전 국장님을 이 자리에서 인사를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모니터에서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 네, 영상편지처럼 남겨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네, 국장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온전한 가르침과 따뜻한 지도로 항상 저희 성장과 발전을 격려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공직생활을 함께하면서 국장님의 인내와 지혜를 배워왔고요.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의 인격과 리더십은 항상 제게 모범이 되었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도전을 극복하시는 모습 또한 저에게 큰 자극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조직의 선배님으로서 지적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열정도 제게 꾸준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더 나은 공직생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선배님이 아마 감동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취임 후에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네. 그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수행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서북구는 그 천안 시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인구 중에 평균 연령이 매우 젊은 또 지역이고요. 인구가 많은 만큼 행정 수요도 좀 많은데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임에 따라서 구청장 직무 수행 시 중점을 두고자 하는 세 가지 사항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지역 발전에 대한 그 열정입니다. 구청장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하고 시청 및 유관기관 등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지원하면서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효과적인 소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역사회 구성원, 정부기관, 또 기업, 비영리 단체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 협력, 이것들을 통해서 지역 발전의 필수적인 요건임을 다시 강조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도전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인데요. 새로운 직책에서는 여러 어려움과 도전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전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또 그리고 서북구의 주민 여러분, 지난해 이어서 올해는 민선 8기 박상돈 시장님의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를 향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의미 있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북구가 시정의 선도적인 역할과 혁신을 이루고 주민들과 함께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많은 결실을 얻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북구는 우리의 소중한 고향이자 고요한 자연과 아름다운 문화가 공존하는 특별한 곳인 만큼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의 조건을 만들고 지역 주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박상돈 시장님의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이 시정 슬로건에 발맞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지역 발전의 방향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좋은 제언은 언제나 환영을 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정책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024년 청룡의 해에는 더욱 많은 복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님의 활약 기대해보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든든한 시민의 힘, 새롭게 도약하는 천안시의회라는 의정 목표로 출발한 제9대 천안시의회. 천안시민의 천안시민에 의한 천안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 힘차게 달려온 1년.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발전에 힘쓰는 천안시의회가 되겠습니다.